자, 저번 시간에 연속 함수, 자,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연속 함수의 성질. 그런데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1번, 연속 함수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속 함수의 성질. 자, 예를 들어서 fx와 gx가 fx와 그리고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일 때 자, 그 fx와 gx가 자, 당연스럽게 fx, gx가 더하기로 이루어진 아이도, 빼기로 이루어진 아이도, 곱하기로 이루어진 아이도 연속이다. 연속일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또한 실수배. 실수배로 이루어진 함수. 그냥 실수배 한 것밖에 없어. 함수 값을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야? 몇 배, 몇 배, 몇 배? 10배 한 거야. 이거 아니야? fx를 10배 해버렸어. 10배. 그럼 다 올려버린 거지. 함수 값들을. 또는 음수였으면 아래로 밀려버린 거야. 즉, 밀어버린 거야. 이렇게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 앞에 계수 c가 붙으면은 10배였다는 뜻으로써 함수값을 늘린 것밖에 없어. 근데 어차피 이어져 있었잖아. 어차피 x는 a에서 연속이었잖아. 그럼 10배 하더라도 뭐라고? 연속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잠깐만. 뭐 하나 안 했어. 나누기 안 했지. 에라이. 3번으로 바꾸자. 자, fx 나누기 gx는 연속하다. x는 a에서 연속하다. 그러나 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역시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gx는 0이 아니다야. x는 a에서. 알겠지? ga는 0이 아니다. 조건이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래야지만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까지도 설명을 해줬었느냐? 어떤 함수들이 연속인가? 어디서 불연속인가?까지 다 정리를 해줬었어요. 거기까지 필기되어 있는 거 맞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항 함수는 전실수 구간에서 전실수 구간이라고 표현하면 모든 실수란 말과 같은 겁니다. 전실수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자, 분수함수는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럼 나머지는 연속이란 뜻이야. 알겠지? 어디서 불연속하는지 빠르게 빠르게 캐치를 해서 거기서 불연속하니까 연속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예제 5번 풀어봤잖아. 그지? 무리함수는 어디서 불연속해요? 근호 아니 0 이상에서 연속하고 근호 아니 0보다 작을 때 불연속합니다. 함수값이 지정되지가 않아요. 근호와는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또 절대값 함수는 그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에서 그냥 꺾일 뿐이지 연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 가능합니다.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가 정수 가우스 안쪽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가 아니라 가우스지. 가우스의 fx였을 때이 fx가 정수가 되는 곳 거기서 불연속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불연속해요. 그거는 이따가 예제 3번에서 보여줄 겁니다. 예제 3번인가 4번에서 있어. 그래서 아직 안 풀었어. 그걸 보여주려고. 그다음 가우스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마지막 구간에 따라 나뉘는 함수는 그
나뉘는 구간에서 그 함수가 바뀌는 곳 x는 a에서 필기하신 거 보시면 있어요. 그 x는 a, a에서 함수가 바뀌면 그곳에서 불연속 가능하다. 하지만 연속할 수도 있다까지도 얘기했었고요. 합성함수는 어떻다라고 그랬죠?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죠?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더라도 합성함수는 불연속 가능합니다. a에서 연속하다라고 그랬거든. 그럼 gx가 뭐 예를 들어서 g의 fx야. 얘는 x는 a에서 연속한 건 맞거든? 근데 만약에 fa값 이 예를 들어 b였다라고 치자. fa가 b였어. 근데 gb가 자 g가 b에서 불연속해. 그럼 불연속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그렇다란 얘기.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서 그 연속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판단해줘야 된다. 거기까지 했던 게 저번 시간의 설명이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 사실 이제부터 하는 설명들은 열나 당연한 것들이거든.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야. 열나 당연한 것들이야.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은 잘 봐.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자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뭐 이름은 지었는데 뭐 당연한 거라 솔직히 뭐 외우진 않아도 돼. 에서 연속인 함수 정의예요. fx는 fa 또는 fb 뭐 나는 이렇게 쓸게. 교재에서는 거기 박스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박스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나 그냥 이렇게 쓸게. fa 또는 fb 또는 fc 바르셀로나. 자, FC. 여기서 C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인 어떤 수야? 에서 최대 최소가 정의된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볼게요. A에서 B까지 연속인 함수들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였어요. A에서 B까지 연속인 함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함수 fx가 있었는데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함수였어. 됐니? 그럼 최대값은 뭐야? 최소값은 뭐야? B에서 최대지. 제일 높이 있잖아. FB 최소값은 FA 당연하잖아. 연속하니까 알겠니? 자 눈으로 봐해. 눈으로 봐해. 여기가 C야. A와 B 사이에는 C야. 자 얘를 GX라는 함수라고 봅시다.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예요? FC. 이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A. 그래서 FA가 최소값이야.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 어렵지 않지 하나도. 당연한 거. 응? 아, GG. 미안. G, G, GG. 자, 다음. 뭐 이렇게 생긴 함수도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디서 최대예요?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당연한 거야. 뭐 여기까지만 알아볼게. 더 그리지 않을게. 다른 유형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피고 넘어갈게요.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이건 필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그냥 바로 이어서 다음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3번.
사이값 정리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거든. 자,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중간값 정리라고도 불러요. 같은 겁니다.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 자,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조건이 필요해. 자, 봐봐.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fa와 fb가 같지 않대. 그럼 무슨 얘기야?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일대 FA와 FB 사이의 어떤 수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자, 그림으로 해석해 줄게. 잘 봐봐. 이쪽 필기해야 되지. 자,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어요. 근데 FA와 FB, 자, 그 사이에 연속인 함수 FX를 그려줄 건데 함수값과 함수값이 다르도록 그려줄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얘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그냥 연결만 해줬어. 이렇게 식으로. 됐니? 그러면은 자, 이 사이에, 자, FA가 이만큼의 높이가 FA죠. 이만큼의 높이가 FB예요. 그럼 사이에 있는 어떠한 K라는 값을 갖는 C가 당연하게, 즉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얘를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A하고 B하고 지금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었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 높이가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 거기 사이를 이어줘야 되거든. 연속이니까. 이어지는데 FA의 높이와 FB 높이 그 사이의 높이가 되는 함수값을 갖는 C가 적어도 한 곳은 존재한다. 두 곳일 수도 있어. 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건 지울 거야. 그래프가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거든.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럼 그 사이인 K라고 하는 값을 갖는 곳이 세 군데 존재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K가 몇 군데? 한 군데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어쨌든 결론. 사이값 정리예요. 그 사이에 함수값을 갖는 C라는 지점은 적어도 한 군데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사이값, 사이. A와 B 사이지. 그래서 C, 이게 포인트야. C가 포인트야, 여기서. 필기하시고요. 얘를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해서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사이값 정리가 왜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을 해서 우리는 실근의 위치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잣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얘를 응용해서 변형시키는 거야. 자,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사이값 정리에서 조금 얘를 변형했어. 어떻게 하는 거냐?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라고 치자. 자, 그리고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일 때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인 C에서 FC는 0인 C가 적어도 한 곳 존재한다. 이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잘 보세요.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치자.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였어요.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였어요. 그럼 둘이 곱해서 음수인 거 맞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고 싶어. 그 사이를 이어주려면 반드시 x축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가야 되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러한 C가 적어도 한 곳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FA 곱하기 FB가 0보다 크면은 둘 다 어디에 있다란 뜻이야. A와 B에서 둘 다 위에 있다란 뜻이지. 그치? 그럼 X축이랑의 교점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있다라고는 말 못하는 거야. 만약에 FA 곱하기 FB가, 즉 A에서 B까지 연속인데 FA 곱하기 FB가 만약에 0이 나왔어. 그럼 둘 중에 뭐가? 둘 중에 하나가 함수값이 0이라는 뜻이겠죠? 뭐 물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어.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사이에선 실근 가져 안 가져? 안 갖는다라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개념 콕콕 4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1부터 2까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까? 확인해보면 돼. 근데 일단 잠깐. 실근을 가짐을 확인하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열린 구간 1에서부터 2까지 얘는 연속이어야 돼. 근데 얘 어차피 어때?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겠지? 자, 다항함수이므로 fx가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자, 다항함수이므로 fx는 그 주어진 구간인 1에서부터 2까지에서 연속이고 f1 얼마냐? 1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 f의 2는 2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8이 16, 벌써 양수 나와. 그러니까 둘의 곱이 어때? 0보다 작다.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시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한 곳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근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함수값이 반대니까 중간에 x축을 지나가야 되거든. 선생님, 한 번만 지나나요? 아니, 물론 세 번 지날 수도 있는 거야. 둘의 위치가 달라. A, 자, 1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음수잖아, 그치?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란 말이야, 지금. 아, 물론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면 실근이 몇 개 나와? 세 개 나오지. 어쨌든 적어도 한 번은 x축을 지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필기하시고요. 예제 들어갈 겁니다. 예제 3번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 위에 제목. 어? 연속인 fx이고. 민정아, 너 연습장 같은 데에다가 다 필기하고 있는 거니? 개념 노트 말고 프리노트도 준비해야 돼, 민정아. 알겠지? 과제 프리노트에다가 해. 이거 바이블은 좀 깨끗하게 쓰는 게 좋아요. 민정아, 프리노트 만들고 있니? 나중에 보면 너희들 되게 뿌듯할 거야. 와,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나? 해야 되는데 웬걸? 반대.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했나? 자괴감이 드는 거지. 그러면 다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지. 너 글씨 잘 쓴다. 깔끔하게 잘 쓴다. 선생님, 2.0이라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일까? 여기서 너 필기한 거 보여.
그냥 보여. 아, 보이는 걸 보인다 그러는데 왜 안 보여? 난 그런 거야. 아, 근데 모르겠어. 나도 2.0 이상이 되는지도 몰라. 왜냐면은 내가 안경집, 내가 선생님 와이프 렌즈 맞추려고 안경집을 갈 때 같이 간 김에 저도 시력 좀 재고 싶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딱 이거를 1.5예요. 더 이상 안 재는 거야. 아, 왜 안 해요? 전 더 높은 거 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잴 필요가 없어요. 노안이 더 빨리 오지. 이 정도 오면 보여. 이 정도 오면 읽어져. 근데 나는 뭐가 모르겠어. 원래 니네들 그 책을 가까이서 읽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기는 할 것 같아. 나도 잘은 모르는데,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공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공기의 질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시각이 이제 시력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걸 봤다, 먼 걸 봤다, 가까운 걸 봤다, 먼 걸 봤다. 이게 많이 되면 이런 게 되면은 시력이 자유롭게 이제 이게 뭐야? 아이씨. 야, 초점 조절하는 거 누구야? 포커스 맞추는 거 누구야? 아, 배웠잖아, 과학 시간에. 갑자기 현미 형이 왜 나와, 너는? 야! 야, 너무 티난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무식한 게 티난다고. 아니, 이거 중학교 때 배워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눈의 구조. 홍치밖에 기억이 안 나지. 빛의 양 조절. 수정체는 안에 있는 거, 눈깔 안에 있는 거. 니네들 왜 참치집 가면은 눈물주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 있잖아. 눈물주입니다 하면서 주시는 거 모르니? 니네들은 뭐 맛이지? 미안, 내가 착각했어. 눈물주라고 해서 이렇게 소주잔에다가 눈물주라는 거 만들어서 주셔.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그게 눈깔 있잖아. 눈깔 터트리면 수정체가 흘러나와. 이 눈깔 안에 수정, 잠깐, 이게 수정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나 기억이 잘 안 나. 눈깔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그 액, 그게 수정체잖아, 그치? 그거야. 그거 마시는 거야.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몸에 좋다고 이제 유언비어 같이 있어서 그걸 마시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급 음식 같이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맛있진 않아. 그냥 그래. 그냥 술이니까 먹는 거지 뭐. 술 좋아해서 그냥 먹는 거지. 자, 이거 계속 이어서 볼게요. 글씨 보이나 확인 좀 해보고. 잘 보이네. 자, 볼게요. X는 0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판단하여라. 근데 여기 있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도 보여줄게요. 자, 혹시나 가우스 함수 그리는 게 궁금하다. 유튜브에서 정아림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보면 가우스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한 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래. 그럼 0에서의 연속성 조사하려면 뭐 해야 돼? 선생님, 잘 봐. 식으로 안 쓸게, 그냥. 식으로 안 쓸게. 뭐만 확인해 보면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확인하면 된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여기 잠깐만 봐봐. 얘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절대값은 물론 절대값도 그냥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얘 끊깁니다. 끊겨요. 분수함수잖아요, 그죠? 끊기니까 얘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분의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고요. X가 0보다 클 때에는 x분의 x가 되니까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고요. x가 0일 때에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보자. 0에서의 좌극한 값 마이너스 1이겠지. 계속 상수함수니까. 그지? 0에서의 우극한 값 1이겠지. 상수함수라고. 그럼 벌써 어때? 극한 값이. 다르지? 그래서 연속 안 한다. 불연속이야.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큰일 나지?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0보다 작을 때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제가 왜 했냐?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0보다 클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혹시 뭐라고 말하고 있니? 아니지. 환청이 들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얘 가우스예요. 가우스는 선생님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인데 절대값은 어디서 케이스를 분류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곳에서. 절대값만이 0이 되는 게 x는 0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케이스 분류한 거야. 가우스는 어디서 케이스 분류해? 절대값 안쪽이 x잖아. 얘가 정수가 되는 곳에서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어때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지요. 그래서 케이스를, 자, x가 정수가 되는 곳에서 케이스를 나누시는데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케이스, 정수에서 나누는 거야. 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정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1, 0, 1, 2, 4개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거야. 혹시나 더 깊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정아림을 검색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안, 장난이야. 자, 두 번째. X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 세 번째, X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의 가우스의 X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0.5 이런 거야.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가우스의 X가 0.2 이런 거야. X가 얼마 나와? 0이지. 가우스의 X가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GX가 뭐가 되느냐? 가우스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나랑 극한 더 배우고 나면은 가우스를 무슨 취급할 거냐면 상수 취급하게 되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가우스 상수 취급해요, 나중에. 가우스는. 아무튼 보세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GX는 0이야. 1이거든요. GX는 X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결론. 얘는 더럽게 쓴 거야. 짱나게. 얘를 결국 분석을 해보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서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가 되고요. X가 0 이상 1 미만에서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고요. X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에서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자, 구간 나눠라. 마이너스 1, 0, 1, 2. 그 세 군데에서 여기, 여기, 여기에서 함수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선 아 마이너스 1은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정의역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선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 잠깐만 미안. 마이너스 X지? 왜 이렇게 그렸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다음 0과 1 사이에선 누구예요? 상수함수 0이에요. 그래서 채우고 빈 땡그라미 이렇게 그려져요. 1 이상 2 미만에선 y는 x. 근데 y는 x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아, 잠깐만. 여기 아, 이쪽에 등호 있지? 그럼 여기 아, 네. 2 집어넣으면 함수값 얼마 나오냐? 4 나오지. 그치?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왔냐 또? 애들 카톡 온 거지. 수학 질문. 하고 꼭. 열심히 하니까 이뻐. 질문하잖아. 질문해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정리하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 뭐야, 왜 이렇게 크게 했어? 보셨죠? 뭐야. 자, 실수 t에 대여 직선 y는 t가 함수,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ft 함수를 직접 다 찾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얘의 그래프랑 y는 t잖아요. 그쵸?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지. 그럼 그래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죠.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요거 그래프는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느냐. 함수 단어 나한테 배운 학생들.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축의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리라고. 아이스 깨기. 이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원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래쪽을 접어 올려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2, 2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혹시나 이 그래프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다. 유튜브에서 정아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렇죠? 0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얼마죠? 4입니다. 꼭지점에 잡혀. 여기 4야. 아시겠죠? 0 대입해서 찾으면 되잖아. 함수값 그냥 4라고. 그러면은 y는 t는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지. 그렇지? y는 t야. 이렇게. t가 여기 있을 때야. 즉 다시 얘기하면 자, ft 찾자. 자, t의 범위가 누구보다 작을 때 0일 때 여기 있지. 그때 만나잖아. 0보다 작을 때에는 교점의 개수가 0개야. 이해가 가지? 자, 그런데 t가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인데 0보다 약간이라도 커지면 바로 교점이 4개로 변환이 돼. 그치? 교점 4개로 바뀌잖아. 자, 그래서 나눠서 써주는 거야. t가 0일 때에는 교점의 개수 2개. 교점의 개수가 함수값이라고 지금. 그럼 t가 이제 뭐보다 되면? 0보다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4개지. 언제까지? 이거 4잖아. 그치? t가 4일 때잖아. 4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t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까지는 4라는 함수값을 갖습니다. 근데 t가 4가 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값 3이 되고요. t가 4보다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함수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푸십시다. t가 4마이너스야. 4보다 작을 때지. t가 4보다 작을 때야.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지.
이해가 가세요? p가 4보다 작을 때야 얼마? 4가 바로 함수값이야. 4 플러스 뭐예요? 4보다 클 때죠. 요겁니다. 얼마예요? 2죠. 다음 두 번째 ft의 그래프를 그리고 ft의 그래프 그리자. 불연속이 되는 점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ft 함수 찾아놨잖아요. 상수함수지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립니다. 지금 여기 범위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 주의해야 될 점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쪽 t축이다. x축 아니에요. 지금 정의역이 t이기 때문에 t축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다음 0부터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함수값은 4 뭐야? 4까지 자, 함수값이 4까지 올라가지. y좌표 4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4라고 할게. 3 2 1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잘 보자. t가 0보다 작을 땐 0이라는 함수값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0일 때 2야. 0일 때 2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0과 4 사이에선 4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0과 4 사이. 1, 2, 3, 4. 0과 4 사이에선 4라는 함수값이 돼요. 어? 4일 때는 3이지. 그리고 4에서의 함수값은 3이에요. 4를 넘어가면 2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그래프가 완성됐어요. 자, 그럼 눈으로 보자. 어디서 불연속이야? 0과 4. 그래서 t는 0과 4일 때 불연속.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완성합시다.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함수 보이시죠? 자, 이것에 대해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래. 근데 선생님 얘기했었지. 봐봐. 이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합성함수가 연속하게끔 만들고 싶어. 누구부터 봐야 돼? G에 fx니까 누구부터 봐야 돼? f부터 봐야 돼. 근데 잠깐만. G는 보니까 어떤 함수야? 이거 절대값 함수인데 구간에 따라 나뉘긴 해요. 그쵸? 하지만 얘는요. 밖에 x가 없거든요. 밖에 x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전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얘는 연속함수예요. 그냥. 그러면 문제점이 뭐만 연속하면 돼? 안에서 fx, 즉 정의역이죠. g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잖아요. 얘만 연속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값을 g에다 집어넣어주면 그냥 다 연속이 돼버린단 말이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어디서 조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f가 불연속 가능한 점 어디죠? 1이죠. 1에서 불연속하죠. 그래서 1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죠? f 먼저 봐야 되죠? g 먼저. 합성이잖아. 동그라미 3개 그리는 거.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속성 나오잖아. 생각하지 마.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시작해. 접근 방식이야. 1-1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 보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자, 1에서의 좌극한 값 얼마죠? 자, 1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이거 쉬운 게 이런 거야. 1 마이너스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1보다 약간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1 마이너스 제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1이랑 연산돼서 뭐가 나와? 2 마이너스 제로가 남지. 이해 갔어? 다음. 1 플러스를 집어넣자? 1 플러스 어디다 집어넣어? 1 플러스 제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1 플러스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예를 들어 0.1을 집어넣어 봐. 그냥 제곱해봐. 그래서 1.1 제곱했어. 알겠니? 그럼 여기 계산하면은 플러스 0 나오거든? 그래서 1 플러스 나와요. 맞니? 됐어? 그 다음 자, 1에서의 함수값 어디예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냥 1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집어넣어야 돼? G한테 집어넣어야 돼.
자, G에서는요,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을 거거든요. 얘가 연속함수라서. 자, 1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1 플러스 그냥 집어넣어. 1 플러스. 자, 1 플러스 집어넣으면 그럼 뭐야? 2 플러스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와? 2 플러스 0 마이너스 A지. 그런데 항상 우리 이거 할 때 마지막에는 무한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지워주면 되는 거야, 그냥. 자, 1에서의 함수값 얼마죠? 2 마이너스 A. 선생님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2 마이너스 0입니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근데 이거 잠깐만. 절대값을 빼먹었다. 미안. 자, 아무튼. 자, 2 마이너스 0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 셋이 어때야 돼요, 지금? 같아야 돼요. 결론. 절대값 4 마이너스 A랑 절대값 2 A가 같아지도록 A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인가요? 3이래요. 그래서 A는 3입니다. 아니면 이거 절대값 방정식 풀면 돼. 근데 3 집어넣으면 한 방에 찾아지잖아.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 결론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거야. 근데 그 개념은 알지만 선생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너네들 맨날 그러잖아. 접근이 잘못된 거야.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접근 방식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접근 방식 가르쳐 주잖아요. 합성함수야. 뭐부터 떠올려? 동그라미부터 떠올려. 곱하기야. 나누기야. 빼기야. 더하기야. 그럼 뭐부터 떠올려? 표부터 떠올려. 이렇게 하자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접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예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예제 7번입니다. 1초짜리 문제. 왜? 너 뭐하니? 여기 봐. 자, 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여 보여라.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걸 보이래. 보자. F1은 이게 F야, 그치? 1 집어넣어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F의 2는 2 집어넣었다? 이거 연산 빨리 좀 해봐. 6, 3이야. 그러면 지금 어때요? F1과 F2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지요? 곱한 것은 0보다 작다 임으로 그 다음 블라블라. 실근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자, 얘를 G라고 보자. 얘를 GX라고 보자고. 자, G에 마이너스 1 조사하자. 마이너스 1 조사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고요. 2. 마이너스 10입니다. G에 1입니다. 1 집어넣으니까 1, 3, 4 빼기 2, 2입니다. 1 집어넣습니다. 2지요. 그래서 4가 나옵니다. 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 곱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게 단어가 들어가셔야 돼요. 자, 기본 다지기까지 전부 다 과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역시나 개념은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좋으니까 미분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